12승으로 공동 1위로 예, 끝을 낼 것이냐 전반기를. 승수에 있어서요. 그렇죠. 예. 예. 얇게 잘 쳤네요. 공략하면서 득점. 이 마지막 세트는 11점제입니다. 빗겨치기로 첫 득점. 빨간 공 우측. 네, 5 쿠션 설계하는 게 좋죠, 지금은. 아, 키스를 아주 정교한 컨트롤로 지금 빼내려고 하는데요. 마음같이 되질 않네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한점 득점 박인수. 차라리 아주 두껍게 쳐서 아예 흰공 쪽으로 내려오질 못하는 두께가 좀 투박하긴 해도 좀더 효과적인 그런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너무 예민한 그런 키스 빼는 것, 이런 건 쉽지 않거든요. 실제 해보면. 바로 코너 쪽을 공략하는 거죠. 이 좁은 틈으로 쓰리쿠션을 만들어냅니다. 1대1 동점. 단식에서 정확히 5할 승률의 하비에르 팔라전. 길게 단장단으로 회전이, 아, 회전 조절 잘했는데요. 단장단 그리고 네. 포쿠션으로 득점 역전. 원쿠션 위치가 좀 깊어 보였다. 하지만 하비에르 팔라전 선수가 회전을 아주 조금만 쓰면서 아주 안전한 득점을 만들어 보이네요. 마지막 세트 초반은 빗겨치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전은 왼쪽. 만들어냈고 짧게 타고 옵니다. 네. 성공. 3연속 득점. 묵직하게 좀 구질이 좀잘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이렇게 짧게 톡 하고 떨어지지 않고 약간 좀 길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힘껏 밀어쳐야죠, 이제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오우. 그런 두께를 좀 아꼈어요. 더 두툼하게 하면서 코너 끝까지 쭉 밀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 빠질 데가 없는 공이었는데. 예. 참 아깝습니다. 얇게 맞았어요. 박인수의 뒤돌리기. 네. 네. 지금 뭐 참.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예상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박인수 선수도. 그냥 걸고 친 거군요. 네. 우당탕 하면서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흰 공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디로 보낸다라는 건, 네, 어려운 얘기였죠, 지금. 여기서 흰 공이 밀어주고. 팔라전 정확한 득점. 뒤돌리기 득점. 듀스 헬스케어 레전드 입장에서도 지금 시즌을 전반기를 9승으로 지금 마무리되면은 뭐 1위 팀하고 승차가 3게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필승 네, 각오가 지금 뭐 7세트까지도 꺾이질 않습니다. 교훈수도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이제 뭐 남은 뭐 무기들은 다 써야 되겠다. 그런 각오 같아요.
아, 미워하네요, 지금, 이공. 내공이 어디 제대로 편하게 갈 길이 지금. 예. 흰공의 오른쪽이죠? 아, 노란공의? 아, 빨간공이죠? 좀 죄송합니다. 두껍게 나서, 이제 짧아지는 구질인데. 자, 와, 살짝 이건. 건드려주면서 득점. 약간의 키스는 났지만, 이런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치라고 봐야지 돼요. 예. 저 빨간 공이 좀더 다시 앞으로 가면서 길을 내주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그림은 안 나왔네요. 2점 득점. 회전이? 자, 돌면서 아이. 성공!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하베르 팔라조. 네, 멋진 샷입니다. 빨간 공의 왼쪽을 노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두께와 당점의 합이 정확하게 일치한 그림이죠. 한큐 넉 점째. 7대2.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 쓸거다 쓰는데요, 이제. 벤치 타임아웃 요청. 저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을 치면 되는데, 이제 키스가 의식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걸어치기, 걸어치기. 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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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치기, 걸어치기, 오케이. 여기서 걸어치는 거 자세가 일단 불편하고 왼손으로 샷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성공하면 네. 점수 차를 큰 폭으로 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 잘 걸어쳤고 밀렸습니다. 예, 네, 잘 밀렸어요. 오, 정확합니다. 이게 벤치 타임아웃의 힘입니다. 네. 9대 2. 짜릿하겠는데요. 네. 네. 그래도 걸어치기란 말을 알아듣는군요. 네, 함께 이제 그 훈련을 계속 하니까. 아, 잘 쳤어요. 왼손이라서 조금은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비에르 팔라조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스트로크 네. 하는군요. 자, 이제, 오, 어, 이건 곧바로, 뭐, 두 뱅크로 마무리 하겠다는데, 경기를 끝내려는데요! 아, 살짝 오, 얇게 빗나갑니다. 맞았어요. 네. 얇게 맞을 거면 더 얇게 맞으면 뒤로 길이 있었는데, 네, 이두 뱅크는 뭐,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결정을 한것 같은데. 어유, 네, 잘 쳤습니다. 5로 맞추는 게좀더 편해 보이는데요. 5 계산을 했습니다. 어, 이 측면에 맞아야지 당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음 배치까지 예. 네, 이제 일단 드디어 떴습니다. 한번 풀렸어요, 이제. 박인수 선수. 정면으로 맞으면 횡단공이 떴을 텐데 네, 이거 뭐, 큰 측면으로 차이죠, 그럼. 맞으면서 네. 옆돌리기. 다시 또 일목적고 포지션 플레이 충분하게 예. 잘 해줬죠? 흰공은 뭐 근처로 오지도 않고요. 예쁘게 멈춰 있습니다. 2점 득점.
아, 이번에 일목초크 두께는 아주 정교한 컨트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공 다음 공보다는 득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요, 이건. 네, 득점만을 위한 공이라고 봐야죠. 역시 5 네. 쿠션으로 득점. 석점째. 난 공도 근데 나쁘게 지금 이렇게 배치되진 않았어요. 지금 흰 공이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돌아다니면서 좀 코너까지 갔거든요. 예. 팀의 12승을 위해 큐를 던집니다. 득점! 아유. 수도 없이 쳐본 뭐 배치 맞는 것 같죠? 예. 아, 다음 문제 더 어려워졌는데요. 팔라존의 결정적인 큐미스가 한 차례 나왔고, 그 이후에 뱅크샷으로 원뱅크 걸어치기로 2점. 이제 점수차는 2점 차. 경기의 승리까지는 넉 점. 네, 신공 왼쪽을 좀 두툼하게 단쿠션을 먼저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단. 아, 장, 그리고 완전하게. 득점! 네. 자, 이렇게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아, 제대로 읽었어요. 박인수가 불이 붙고 있고, 강진 선수가 지금 열심히, 네. 당점이 또 정교하게 맞아야지 되는 그런 배치죠. 올라오나요? 아, 뭐 이런 공이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기보다 쉽지 않다. 네. 이거 두께와 스트로크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네, 그게 만만치 않아요. 휴원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휴원스도 이제 9승째를 위해서는 팔라존의 2점이 필요합니다. 얇게 아, 위기. 이겨치기로. 일단 위기 네.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치 포인트 하비에르 팔라존. 그리고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 한점 남았습니다. 네. 대회전으로 지금 길이 열려 있죠? 내공하고 일목적하고 각도가 약간 두껍게 빠르게 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회전까지 줄여야 돼. 차라리 옆돌리기가 낫습니다, 이럴 때. 예. 당점이 더블 쿠션인데. 자, 갑니다. 쓰리 쿠션. 꽉 아, 맞았어요. 이건. 아, 팔라존이 웃습니다. 네. 저 틈에 빠질 공간이 있었네요. 네. 웃고는 있지만, 울고 싶었다고 봐야죠, 예, 지금은. 뭐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수비도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옆돌리기. 회전이 많이 살아있으면 길어지고요, 이 공은. 네. 넘었어요. 횡단은 지금 박인수 선수가 키스 때문에 선택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횡단 노려보는 것도 뭐 나빠 보이진 않았고, 지금 옆돌리기도 잘만 치면 얼마든지 득점은 되는데, 단, 끌어치기라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자, 이거. 승리를 놓고 참 네. 막판 멘탈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교하게 붙어있는 공 뒤돌리기를 구사하는 게 지금 맞아 보여요. 붙어있는 공 뒤로 돌렸고, 아, 여기 뒤로 이번에도. 뒷길. 자, 네. 한 바퀴 더! 이렇게 거짓말 같은 승리를 거머쥐는 휴원스! 네.
전반기 마지막 농사, 아, 마지막 경기. 네,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치렀습니다. 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전반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민수 해설위원 정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